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무등리에 있는 대토농지 투자가치 높은 땅 토경작물 재배지할 만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농지가 하나 나와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합인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네요.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1년도에 대구 농수산 도매시장이 합인면 대평리에 들어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농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치 높은 농지입니다. 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죠. 커팅 공사가 되어진 거 보니까 상수도가 근처까지 돌아온갑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맞나? 요 하우스 새로 짓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지나자마자 요 있네. 바로 좌측편에 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농지 대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쪽 도로를 다 접해 있습니다. 3m 국유지 도로를 양쪽 다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지 주위로 관계 수로 공사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문제없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농지 폭이 2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하우스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와 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동향이고 이쪽이 서향입니다. 사방이 확 트인 들판에 있는 참한 농지입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무등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 면적은 602평이고요. 우리 땅 지역은 자연녹지의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평당가 6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50만원, 60만원 현재 농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왜 2031년경에 대구시 농수산 도매시장이 건축 예정이 있습니다. 약 3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땅을 사가지고 뭐라면 좋겠노? 대토할 농지, 투자할 땅, 후경작물 재배지, 열대과일, 딸기, 참외, 멜롱 등등등등. 그리고 잎채소, 열매채소, 신선채소, 그리고 인근 연금받지 많아요. 연금받지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연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지도 괜찮고요. 요거는 농가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사방 확 트였습니다. 넓은 들판에 사방이 확 트인 그런 곳에 위치한 농지고요.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앞뒤로 다 접해 있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 뭐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지하수 관정 작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현재 나라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도로 접해 있고 관계수로 공사도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생활 편의 시설 합의면 소재지 3분, 다사 읍내 13분, 대구 성서 15분. 제가 대구 성서, 대구 성서 기준하는 거는 대구 동산병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다사 하이패스 1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지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여기가 합인 면 소재지입니다. 공농지에서 3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그리고 근처에 대구 교도소가 또 있습니다. 농지 위치 잘 참고 바랍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농지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연금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하우스를 체인지 중이라서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참외 농사라든지 열매채소 농지로 활용을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합인면 대평리에 2031년도 대구시 농수산 도매시장이 건립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농지에서 약 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농지, 토잘농지로 추천드리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드론 영상을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농지입니다. 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대풍이 들었습니다. 나락이 막 얼마나 열렸는지 대풍이 들겠습니다. 저쪽이 2차선 도로인데요. 저쪽 방향은 이제 합인면 대구 다사 성서로 가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오리 또 외관하시로 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합인면 대평리로 가는 방향이다. 2031년도 대구 농수산 도매시장이 들어설 예정이 대평리로 가는 도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농지인데요. 총 부지 면적이 602평입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무등리입니다. 602평인데 이곳의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또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목이 답이고요. 사방이 확 터여가지고 뭐 좌향이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저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산이 보이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토경작물을 재배하든지 하려면은 지하수 관정 작업이 필요하고 이쪽하고 저 반대쪽에 관계수로 공사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나라 농사 짓고 있잖아요.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문제없이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수로 공사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문제없이 받을 수가 있겠다. 자, 반대 방향으로 한번 건너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풍이 들었습니다. 논 참하네. 여기 논이 비싸요. 비싼데 앞으로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들어가 보자. 본 농지는 폭이 20m, 길이가 100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 방향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3m 국유지 도로 앞에도 물려있고 저쪽에도 물려있고 양쪽 다 물려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곧 있으면은 벼 비겠네. 나락이 오직 일리까 아무도 배부르. 가보자, 가보자. 양쪽 도로 다 접혀 있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더라도 성토 작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도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관계수로 공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문제없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지가 2023년도에 50만원에 팔렸어요. 이 농지가. 그래서 근처에 농지 값이 다 올랐어요. 지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 가격이 50만원에 팔렸다. 반대 자락에 왔습니다. 폭이 20m,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자, 우리 농지를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노? 일바 대토 농지로 추천드리고 투자가치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경작물 재배지, 뭐 열대과일, 딸기, 또 여러가지 열매채소 있죠. 그런 또 시설하우스 그 농지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잎채소, 신선채소, 재배단지, 이곳에서 뭐 참외농사를 지도 되겠나? 자, 오셔가지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원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지도 괜찮겠고요. 요건 농관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토 농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 농지에서 생활 편의시설, 저쪽에 이제 합인 면소재지가 있는데요. 합인 면소재지 3분 거리에 있고, 다사 읍내 13분, 대구 성서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다사 하이패스 IC 10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합인면 대평리인데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섭니다. 2031년도에 본 땅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놈이 들어서면은 이 근처 땅값은 확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2031년도 농수산 도매시장이 들어서고 그때 뭐 추위를 지켜보면 되잖아요. 반대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대 자락에 왔습니다. 인근에는 연근밭으로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네요. 나락을 비고 바로 하우스 설치해서 본 농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본 농지는 들판에서 딱 이래 평균적으로 보면은 낮은 농지가 아닙니다. 평균에서 조금 올라앉은 그런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하우스 설치해서 농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투자 가치 높은 농지, 대토 농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 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땅, 토지, 농지, 전원주택, 촌집, 임야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